누가 이렇게 꽉 묶은 거야? 지금 세수까지 하고 정신 좀 차리고 왔어요.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약속이 없는 주말이거든요. 일요일 하루지만 지금 집을 좀 청소를 하려고요. 저는 집이 청소가 안 돼 있으면 하루가 망하는? 일주일이 망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.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는 편이에요. 일단 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밥부터 먹을게요. 짜잔! 이건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신 제품이거든요. 광고는 아니고 그냥 제품만 받았습니다. 오늘 이 그래놀라로 간단하게 아침 먹어볼게요. 초코맛이랑 카페맛 보내주셨거든요. 저는 오늘 초코맛 먼저 먹어볼게요. 우와! 뭐야? 알갱이 모임? 이렇게 알갱이가 엄청 큰데요? 초코볼 같은 것도 있고. 오, 맛있겠다. 그러니까 총 5회 제공량이고 1회 제공량당 174칼로리래요. 단백질은 한 번 먹을 때 15g이나 들어가 있네. 우와. 되게 바삭하다. 초코볼 맛이야. 우와, 카페 맛도 너무 궁금한데? 저는 그래놀라는 보통 아침에 먹는 편이어가지고 이 카페 맛은 내일 아침에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다. 열심히 걷은 이불들 빨아주러 가보겠습니다. Let's go! 요리하면서 흐트러져 있던 양념장준도 정리를 했어요. 정리 박스를 사가지고 예쁘게 정리하고 싶었는데 아마도 내년 1월에 제가 이사를 갈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그런 거는 안 사는 쪽으로 그냥 박스를 활용을 했습니다. 여기 좀 길다란 그런 면 같은 것도 반대편에 그냥 종이 가방 활용해서 넣어놨어요. 곧 이사해야 돼서 정리함 안 산다고 했는데 다이소가 저 엄청 사버렸어요. 엄청 모순적인 사람 돼버렸음. 다이소에서 살 거 사고 오니까 건조 찾으러 갈 시간이 돼가지고 빨리 건조 찾으러 갔다 오겠습니다.
시작! 다시 시작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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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지. 여기 옷장 옆에 있는 공간이 제가 잡동사니를 다 쌓아두는 공간이었거든요. 이사 왔을 때는 정리해줘야지, 좀 이따 정리해줘야지 하다가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냥 사라지니까 정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를 한번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겁니다. 여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완료했습니다. 여기 밑에 잡동사니들 넣어놨고요. 의료용품들. 상비약이랑 속이 다 시원하다. 저는 지금 청소 다 했고 이제 밥 먹으려고요. 어제 끓여놨던 미역국 먹을 겁니다. 어제 먹다 남은 더미식 보리밥 한 공기 이거랑 같이 먹을 거예요. 우와, 청소만 거의 4시간을 했어요.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빨리 끝낸 편입니다. 냉동실 정리를 어젯밤에 하는데 냉동 소고기 한 덩이를 발견해서 이건 바로 미역국 끓여야지 하고 밤에 끓여놨어요. 역시 미역국은 다음날에 먹어야 제일 맛있어. 그리고 이거 더미식 찰보리밥 있잖아요. 편의점에서 1+1에 싸게 팔길래 그냥 사온 거거든요. 이거 너무 막 베트남 쌀밥처럼 난리더라고. 지금 남자친구가 점심으로 떡볶이 먹는다고 보낸 거예요. 그 용산에 현선이네라는 맛집 아세요? 저 거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게 남자친구 일하는 곳 근처에 있다고 해서 그걸 먹고 있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서 저도 떡볶이 먹고 싶은데 저녁에 고민 중. 집 앞에 있는 카페에 편집할 겸 일 처리할 게 있어서 잠깐 왔어요. 여기 콜드브루 너무 맛있음. 저는 카페에서 편집하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서도 편집을 조금 더 했거든요. 한 1시간 정도? 8시 반인데 밥을 안 먹어가지고. 근데 떡볶이 먹고 싶어요. 먹을까 말까 고민 중. 8시 반이라서 좀 늦은 감이 있긴 한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겠지? 집 앞에서 떡볶이 사왔어요. 5,000원의 행복. 와, 5,000원에 진짜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 완전 혜자지 않아요? 순대튀김이랑 김말이 단호박 시켰어요. 홍천으로 가요. 진짜 행복합니다. 소윤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홍천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안녕. 배불러서 다 먹기 포기. 남은 거는 락앤락에 포장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버릴게요. 아, 먹기 전에 얼릴걸. 나중에 떡볶이 먹고 싶으면 딱 한 번 먹기 좋은 사이즈.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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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배불러. 밥 먹었으니까 집 나가서 30분 정도 걷고 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공복 운동을 다녀오려고 합니다. 복근이
거의 다 사라졌어. 운동하고 오겠습니다. 지금 운동하고 씻고 나왔고요. 밥 먹으려고 했는데 냉장고랑 냉동고가 지금 텅텅이거든요. 바르다 갈릭 볶음밥 이거 찾아내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이걸로 밥 먹어볼게요. 빨리 먹고 연습실 갔다가 레슨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든든하게 먹을게요. 뜨거! 으아 뜨거! 여러분 뜨거운 거는 범랑 그릇에 담으면 안 돼요. 진짜 너무 뜨거워. 여기까지 다 뜨거워지네. 지금 레슨하고 집에 돌아왔고요. 너무너무 배고파요. 진짜 레슨만 갔다 오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. 단백면으로 간장 비빔국수 먹으려고 합니다. 배고파. 먼저 한 스푼 다진 마늘이나 이런 거 추가하셔도 되는데 저는 귀찮습니다. 안 섞고 이렇게 살짝 계란에 적셔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다. 와, 진짜 순삭했다, 순삭. 만드는 시간만큼 빨리 먹은 것 같아. 저는 이제 편집해보고 찍고 마무리하고 자겠습니다.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로켓프레스 시켰는데 프레시박스가 장마다 보니까 다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 밖에서 다 깐 상태로 알맹이만 쏙쏙 빼왔어요.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집에 먹을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작은 순두부나 작은 과일 이렇게 미니미한 게 나온 게 있으면 이렇게 사는 편인데 이 꼬마 자두 너무 귀엽다. 3,000원 정도에 구매했거든요. 이 오리는 이따 해동되면 소분해줄 거고요. 간단하게 아침 먹고 저는 그래놀라 나온 것 중에 이렇게 카페 맛이 있는 건 처음 봐요. 초코랑 생긴 거 비슷한데 되게 그맛 나. 로투스 냄새? 아니면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확 나는 그런 냄새 있죠. 진짜 카페 맛이다. 코 박고 있고 싶은데? 뭔 설렁탕 같아. 맛있는데? 아몬드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약간 아몬드 라떼 맛 난다. 오리가 해동이 다 된 것 같아서 지금 소분해주려고.
저는 조금만.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. 제발. 어, 왜 이렇게 안 돼? 응, 엄마야? 아, 어이없어. 아니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안 익었네? 상했을 줄 알고 빨리 먹으려 그랬는데. 그래도 썩지 않아 다행이다. 우리 포켓 완성했습니다.